먼저 원호입니다. 네, 눈빛 좀 보세요. 일단 그 원호의 스틸을 보면 이 선생의 실체를 무조건 나는 쫓아야겠다라는 그 강한 그 진념이 느껴지거든요. 1편과는 좀 달라졌나요, 원호가? 아니요, 그 진념 그대로 그대로입니다.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. 강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데 이 2편에서는 이 신념이 어디까지 일방통행일 수 있나? 정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? 그렇게 나무가 생생했던 나무가 서서히 서서히 푸석해져 가면서 되게 건조해집니다. 그러나 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. 그런 깊이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끌렸고 표현하면서도 상당히 재미있었던 부분. 사실 1편에서는 사무실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노르웨이로 가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에 대한 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 초창기인가 보죠. 예. 그 사이에 그 원호의 내면의 고뇌가 굉장히 이번에 잘 표현이 될 것 같아요. 예,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호, 왼쪽 다시 한번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, 참 잘 어울리죠? 정면.